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는 난투극 수준의 몸싸움이 벌어졌죠.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캠프들은 그 책임을 상대 후보에 떠넘겼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벌어진 몸싸움.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의 계획적인 연설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 동지에 한동훈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몸싸움을 벌인 원 후보 지지자가 자유통일당 당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 선관위에 진상규명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당원 등록 이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후보 캠프는 한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한 후보 지지자가 폭행한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예. 이제 그 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예, 폭행을 이런 했다고. 그건 아예 영상이 있죠. 국민의힘 선관위는 연설회장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당원 3명에 대해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